10억엔의 자산을 운용하는 올라운더, 주식 수병, 나이 40대, 거주지 도카이 지방,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15년, 금융자산 약 10억엔, 정보, 블로그, 투자도 운용. 겸업 투자자인 주식 수병 씨는 물류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것 같은 재료가 있는 가치주에 투자해 10억엔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추적했습니다. 주식 수병 씨가 종목을 선별할 때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주목한 주식을 1000만엔에서 3000만엔 정도 매수하고 경영자의 시선으로 사업의 성장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역량을 가늠해 추가 매수를 할지 판단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3000만엔에서 억엔까지 추가 매수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특히 주시하는 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기보다 성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M&A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지표로는 ROE와 ROA를 중시합니다. 주식 수병 씨의 현재 투자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형 금융주는 중장기 보유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형 금융주는 뉴스에 따라서 단기 매매해 조금씩 이익을 얻습니다.